양봉의 필을 느낀 봉필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봉 차트를 보시면요. 여기 있는 빨간색 선 보이죠? 39,000원의 전고점인데 여기 있는 라인을 돌파해주는 양봉이 나왔어요. 거래량을 보면 아주 살짝은 아쉽지만 자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아쉬워할 거 없어요. 다음으로 뚫어야 될 자리가 어딘가요? 41,500원 지난 2월달과 3월달의 고점이란 말이죠. 여러분들 근데 이 가격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거래량을 보시면 매물대가 많이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주가는 결국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작년 12월에 대량 거래량이 발생한 거 보이시죠? 자, 이때 엄청난 상승이 나왔어요. 여기 보이는 고점이 47,000원 정도 된단 말이죠. 이 가격대를 찍어줄 가능성이 지금으로서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야지 차트가 만들어져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재료가 뭐가 있나요? 파킨스병 내년에 임상 이상이 진행이 된다는 거죠. 작년에 임상 1상을 마무리하고 내년에 임상 이상에 들어가는데 개발 속도를 늘리고 있거든요. 금리 인하 시기가 얼마 안 남았고 국내 증시에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다 치고 가는 게 보이시죠? 자, 이런 상황에서 임상을 성공적으로 단계적으로 마무리하게 되면 주가가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한미양행 넥나자 FDA 허가 받았잖아요. 연매출 1조 원에 달하는 신약을 이제 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웅제약과 함께하고 있는 파킨스병의 치료제를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 도전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엄청나게 기대감이 잡혀있는 종목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중증 근무력증 치료제 이거 바토클리맙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 있죠? 임상 3상이 언제 되나요? 내년에 된다는 거죠. 이게 원래 올해 말에 결정이 났어야 되는데 지금 조그만한 이슈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내년 3월에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오늘 장중수급으로 외국인과 기관 이렇게 돈을 써가면서 한울바이오파마 매수에 나서고 있어요. 외국인은 5억 원, 기관은 5억 5천, 금액은 크지는 않은데 자 이제부터 이 금액이 꾸준하게 늘어날 수 있어요. 이거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최근 한 달 수급으로 보면 개인과 외국인이 많이 샀어요. 최근에 외국인이 팔긴 했는데 자 이거는 한울바이오파마의 개인적인 이유가 아니라 우리 엔비디아 실적 발표 공포 심리가 자극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 전반적으로 매도세가 나온 날이기 때문에 크게 볼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데 기관이 이러한 물량을 받아주면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나요?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이렇게 연기금도 바토클리맙 계속 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부터 주가의 상승이 시작이라는 거죠. 세력들의 자금 유입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울바이오파마 주봉차트를 보시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있어요. 23년도 후반에 이렇게 거래량 터졌고 초반에 거래량 터졌죠. 이때 파동을 잘 봐야 돼요. 상승 1파가 마무리되고 그 다음 3파는 어때요 여러분들? 여기 박스 친 상승 있죠. 이 구간이 전체적으로 상승 3파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상승 3파는요. 엘리어트 파동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이 발생되고요. 길이가 가장 짧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이 붙어요. 그러면 다음은 뭔가요? 조정 4파가 나오게 되죠. 24년도 초부터 지금까지가 조정 4파예요. 여러분들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요. 엘리어트 파동에서 조정 4파 있죠. 여기는 가장 복잡하고 카운팅하기가 어려운 파동으로 조정이 나온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이렇게 박스권 안에서 일정한 가격대를 지켜주는 변동성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 상승 5파는 어때요? 박스권의 상단을 뚫어주는 주가 상승이 나오죠. 그러면 결국은 뭐다? 이 전고점 있죠? 여기 47,000원인데 여기 있는 가격대를 돌파를 해주는 매수세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건 뭐예요? 매수죠, 여러분들. 그리고 기존의 물량을 갖고 있는 주주분들은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홀딩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수익을 가장 많이 키워서 매도를 하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단타로 수익을 챙겨도 좋지만
한 종목으로 수익을 크게 키워서 나오는 전략도 자산을 늘릴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세력들이 방어한 가격대 있죠. 28,000원부터 30,000원. 여기 박스 친 자리에서는 세력들이 주가 이탈이 나지 않게끔 돈을 써서 올린 자리라고 보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블랙 먼데이 때 박스권 안에 주가가 들어왔을 때 어때요? 주가를 급격하게 올렸다는 거죠. 세력들이 절대로 손해를 보기 싫으니까 평단가 위로 주가를 올렸다고 보면 돼요. 주가가 상단을 돌파해주는 것은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바로 거래량이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전고점, 즉 신고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요, 거래량이 받쳐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고가가 나오게 되면 차익 실현하려는 물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신고가 돌파하면 매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이러한 물량을 받아줘야지 추가적으로 주가를 올리거든요. 이러한 과정에서 거래량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나온 이러한 거래량이 터지면 안 되고요. 일봉 차트로 봤을 때 23년도 연말에 생긴 이 거래량이죠. 적어도 이 거래량만큼은 터져줘야 돼요. 그래야지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유한양행처럼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고 보셔야 돼요. 우리 주주 여러분들 한올바이오파마 어렵게 대응할 필요가 없죠. 30,000원부터 33,000원 이 자리는 우리가 매수로 공략을 해야 되는 자리고요. 단기 목표가 46,000원인데 이 자리 돌파하면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이거 단기 목표가예요.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자, 거래량 무조건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력들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세력들이 속일 수 없는 것도 거래량이에요. 자, 이 이점을요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랑 같이 한올 바이오파마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분들은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으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소통방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단돈 1원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편하게 입장을 해주시고요. 입장하시면 한올 바이오파마 실시간으로 타점 확인해서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까지 공략을 할 거예요. 그런데 매수가가 나오지 않으면 공략을 안 하겠죠. 여러분들 기다리셔야 돼요. 인내를 하셔야지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정확히 만들어져요. 아무 자리에나 그냥 매수로 진입한다면 이건 무조건 깡통 찬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한올 바이오파마 매매하면서 용돈도 벌어가야 되잖아요. 급등주, 세력주 안내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그대로만 따라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시간이 없으시니까 제 시간을 써서 주력주를 잡아드리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되시고요. 입장 방법 영상 하단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남겨드렸죠. 제목 클릭하면 링크 나와요. 오른쪽 화면에 파란색 버튼 입장 버튼이니까요. 신청해주시고요. 앞에 남겨드린 번호 있죠. 010-5745-6114 문자로 구독이라고 전송을 해주셔야지 입장을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소통방은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을 위한 방이다 보니까요, 외부인이 출입을 할 수가 없어요. 엄격하게 금지가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독 문자를 꼭 보내주셔야지 제가 입장을 허가를 해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어렵지 않으니까 보내주시고요. 주식 어렵게 할 필요가 없죠. 주가가 급등하기 직전에 매수를 하면 되고요. 떨어질 땐 매수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은 급등이 나오고 나서 매수를 하거나 떨어질 때 매수를 하니까 이게 손실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 절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하나하나 가이드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확인하시면서 수익도 챙겨가시고 공부도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입장하시면요,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정보, 꼭 필요한 종목들과 정보들만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주식시장 정보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것저것 다 확인하면 무조건 손실 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만 받아보셔야 돼요. 제가 정리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대로 따라하시면 수익이 나니까 확인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들어오시면 제가 단타주 급등하는 종목 어렵게 따라붙지 마시고요. 안정적으로 매수하고 급등할 때 편하게 수익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 굉장히 큰데 뇌동매매 절대 하면 안 돼요. 제가 보내드리는 코멘트만 보시더라도요, 시장이 어디로 튈지, 상승에 힘을 쏟아줄지, 하방에 힘을 쏟아줄지, 자, 이게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걸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 종목 매매로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수익으로 연결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한올 바이오파마 주주 여러분들 저랑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정보들, 수익나는 영상들 올려드릴 거니까요. 자주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추가로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단타 공략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변곡점을 잘 활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시간이 없어서 종목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매수가와 목표가 둘 다 선정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루빨리 참여하셔서 우리 구독자분들 자산을 제가 늘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방식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하루에 매매는 두 번을 진행을 할 거고요.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두 번 하는 이유는요. 오전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오후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시간에 맞춰서 편한 시간대에 매매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오히려 환영입니다. 매매를 두 번을 하시게 되면 오히려 수익률이 더 높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오전에 8시 30분부터 9시 이전에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자, 어떻게 문자를 보내드리면요. 제가 보내드린 문자 내역입니다. 여기에 발송일이 들어있고 오늘의 급등주 이렇게 이쁘게 포장을 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문자 내용에는 종목명이 있죠. 그리고 매수가가 들어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임의대로 매수가 결정해서 매수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고 있는 매수가 안에서만 걸어두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자, 그리고 매수가 되셨다 하면요. 목표가 있죠. 1차 목표가와 최종 목표가가 나갈 때도 있는데요. 1차 목표가는 여러분들이 매수한 비중의 50%만 걸어두시면 되시고 1차 목표가가 체결이 됐다 하면은 나머지 비중 50%가 남죠. 그 물량은 최종 목표가에 걸어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제가 여기 밑에다가 손절가까지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매매할 때 손절가 없이 매매하시는 분들 따라하면은 깡통 찹니다. 자, 제가 드리고 있는 손절가는요. 절대로 매수가 대비해서 3%가 넘어가지 않아요. 3%가 넘어간다는 거는요. 매수 타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절가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제가 드리는 종목은 1차 목표가가 평균적으로 매수가 대비해서 10% 이상이라고 보면 돼요. 10% 이상 수익 안 나오는 종목들은 애초에 급등주로 나가지가 않습니다. 최종 목표가는 매수가 대비 20% 이상 나오는 종목일 때만 최종 목표가가 따로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매수가 나간 이유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종목 매수하실 때 이유도 모르고 매수를 하게 되면 안 되죠. 잘못된 매매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내드리는 내용을 하나하나 읽으셔야지 편안하게 매매 대응 가능하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와서요. 제가 보내드린 매수가에 체결이 되셨으면 자,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시냐면 비중 50% 1차 매도가에 걸어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매도가 체결된다 보시면 되시고 자, 이날의 최종 매도가 걸어둔 가격에 체결이 됐습니다. 자, 1차 매도가는 매수가 대비 12%라고 보시면 되시고 최종 매도 가격은 수익률이 24%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오후 매매는요. 신규 종목으로 나가거나 동일 종목으로 나갈 때가 있는데요. 자, 이날은 같은 종목으로 매수에 나갔고요. 오후 1시에 매수가 체결이 돼서 1시간 뒤인 2시에 최종 매도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때가 매수가 대비 10%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전과 오후 매매 두 번 참여하신 분들은 최소 20% 이상 수익 나셨을 거고요. 한 번만 참여하신 분들도 최소 10% 이상은 수익이 나는 날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변동성을 이용한 단타 매매가 지금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 굉장히 진행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우리 여러분들 시드머니 만들어야 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돈을 빠르게 모아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정보를 찾을 시간도 없고 종목을 분석할 시간도 없죠. 자, 그래서 제가 온전히 단타매매 수익 날 수 있게끔 저의 모든 시간을 쏟아 부어서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을 안 드렸네요. 제가 우리 단타 공략반은요,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단돈 1원도 받지 않을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릴게요. 저한테는 여러분들이 단돈 1원을 안 써주셔도 구독과 좋아요만 해주셔도 영상이 널리 널리 퍼지면서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이 부분만 참고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단타 공략반 참여 방법은요, 앞에 남겨드린 번호 있죠. 010-5745-6114 제 번호로 문자로 참여라고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바로 확인하고 여러분들 단타 공략반으로 한 분 한 분 초대를 도와드릴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남겨드린 번호로 참여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 처음 하시는 우리 초보자 여러분들 오셔서 구경하셔도 됩니다. 진짜로 수익을 내는지 정말로 급등주를 보내주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자, 제가 모든 부분 이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하셔서 우선 구경만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 원을 매수하셔도 되고요. 한 주를 매수하셔도 됩니다. 다만 저는 급등주를 보내드린다는 점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 급등주 받고 여러분들 수익만 낼 수 있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자로 참여 보내주시고요. 우리 지금 운영하고 있는 단타 공략반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